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0.58% 오른 8,468.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쳐 6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지출과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덜 악화됐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새해부터 기름값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유류에 붙는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축소되고 정책적으로 억눌렸던 가스요금도 인상될 움직임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98년 2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인 -1.44% 떨어졌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14만 8천 필지로 7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이 내년 1월부터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갑니다. 채권단은 거래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부실기업으로 분류된 40여 개는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승용차에 이어 대형 오토바이에 붙는 개별 소비세도 30%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25cc 초과의 대형 이륜 자동차에 대해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성탄절 휴식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즐거운 날이었었는데요. 그래도 길거리 나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 요즘 들어서 이제 불경기에 많이 좀 짓눌린 그런 소비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움츠리고 좀 위축돼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밝은 표정, 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이번 연말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올 한 해 심한 급등락을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 달러와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반가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938원 20전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11월 24일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연중 최고점인 1513원까지 치솟았고요. 현재는 13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내년도에는 평균 1190원대를 유지할 것이고 유가는 한 56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원엔 환율만큼은 또 크게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내놨는데요. 자, 이런 정보들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은호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전장으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그 고용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중심으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 0.58포인트 퍼센트 상승했는데요. 우선 지표 그래프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그 오전장 마감입니다만은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4시간 정도 시간이었지만 계속 강세를 이어가서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48포인트 정도, 한 5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0.58% 상승했습니다. 오전장 마감치고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이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주간 그 고용지표가 악화돼서 나왔습니다.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6년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개인소득 소비지출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이 지금 40년 내 최악을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의 지난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 쇼핑객이 24% 가까이 급락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예상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 크게 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선은 고용지표가 좀 악화가 됐지만, 주간 실업신청 건수하고 소비가 좀 위축이 됐지만,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서 주가는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도 그다지 그 나쁜 소식이 아니고 양호한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악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호재들도 함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빅3,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 차기 행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구제 금융에 일부금을 지원을 받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그 17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GM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포드, 그러니까 포드는 지금 GM 크라이스가 직접적으로 구제금을 받고, 포드는 지금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포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중에 인텔과 마이크론인데요. 이 마이크론이 대규모 분기 손실을 발표를 했지만, 그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양호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 IMF가 또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표한 것이 시장에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명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죠. 예, 미국의 기업들의 지금 연말 시즌 그 실적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보면은 그 가전제품 이 업계가 지금 재고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S&P 지수, 500 지수, 미국의 500대 대표적인 기업을 나타내는 S&P 500 지수에 그동안 메릴린치와 그리고 금융사 와커비아가 들어 있었는데, 메릴린치와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메릴린치와 워크비아 대신에 아마존닷컴과 코스코 세일, 코스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코스코 홀셀이 아마존닷컴과 코스코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서 추가가 되고, 이런 최근에 이런 미국의 산업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업종이 강합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이 코스코, 미국의 코스코는 영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코스코하고 약간 틀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연말 보너스 대신에 구글 폰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그리고 사내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타벅스는 퇴직금에 대해서 보장을 못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뭐좀 조금 며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메이드오프 손실 관련해서 불란서의 투자자문사 대표가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서는 지금 아시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아시아 증시는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주가 미국의 그 발표 상황을 따라서, 일본 증시는 어저께 그 크리스마스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강세를 이뤘고, 중국 증시는 지금 6주 만에 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가를 갱신했는데, 중국 증시의 최대 이슈는 지금 그 보호예수주 물량이 곧 풀리게 된다는 이런 부담 때문에 중국 증시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와 전력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의 초점은 내년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나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은 지금 주택 경기가 얼마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경기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또 촉각을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이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관건은 오바마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주로 오바마 차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1월 중순쯤, 그때 가서 아마 취임식을 전후로 뭔가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이후로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제의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원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동양중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전전일 우리 장 주요 지표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24일 그 수요일 우리 증시는 15.8포인트 하락한 1128.51포인트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이제 5.03포인트 하락한 333.7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03억의 이제 순매도 기조를 보여줬었고, 개인은 이제 1,316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혼조세로 연출이 되면서 226억의 순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난 수요일 우리 시장에 어떤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네, 제일 먼저 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정부의 그 건설과 그리고 조선에 관한 이제 그 구조조정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24일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시장의 혼조세와 그리고 경기 침체, 구조조정 우려로 인해서 이제 3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200포인트를 이 장중에 가볍게 찍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사그러들면서 구조조정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하락 조정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해봐야 이제 오늘부터 해서 3거래일 정도로 되죠.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우려가 이제 계속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24일의 특징적인 것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정책적인 이슈가 사그러들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건설 그리고 은행 운수 장비 업종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장중 한때는 이제 1113포인트, 1100선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30포인트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 후반 들어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완화가 되고 매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크게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매도 폭을 상당히 줄였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상승 마감 좀 뭐 낙폭을 갖다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상승 종목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1%대의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LG데이콤이 4%대, 빙그레가 6%대, 그 외에 롯데칠성이라든가 농심이 이제 상승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지수는 이제 상당히 낙폭을 줄이면서 15포인트 마이너스로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은 이제 또 이번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자, 네,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12월 초부터 들어서 이제 글로벌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도 이 외환 시장의 안정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수급상으로 안정을 찾는 가운데 1200선까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200선 돌파에 따르는 이제 그 강력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는 만큼 정책적인 이슈로 이제 1200선을 이제 돌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업 실적 미국발 기업 실적 에 대한 상당 부분 우려감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이제 하락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 1200선 부근에서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적극적으로 출회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영향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그 움직임 자체로 웹도독 현상 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이제 웹도독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또 마지막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 그 베이시스가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거래소의 그 이 거래량 급감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본다 이러면은 다소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급등이라든가 급락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프로그램 장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이번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105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 사이에 저점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이제 플러스 1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 대의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 정도의 그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할지 그 조언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그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현 장세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움직임, 선물 옵션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그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건설 쪽에서의 구조 조정이 이제 본격화될 만큼 이러한 종목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일 정도의 흐름을 봐서도 어느 정도 테마성의 이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대형주 쪽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좀 전략을 제시를 해 드린다 이러면은 현금을 50% 정도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50% 정도를 이제 테마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맞춰 가시는데 이 구조조정 쪽의 이제 종목들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종목에 이제 그 하나의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만큼 그러한 이제 가격 조정이 충분히 되고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한번 수익률을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매수 자체를 갖다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 이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경기 방어주죠. 통신주라든가 유틸리티 이런 쪽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를 겨냥해서 IT 종목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학기 관련 그리고 졸업 시즌과 맞물려 가지고 하나의 성수기가 또 시작이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는 쪽에서는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마 쪽 특히 이제 4대강 관련해 가지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지방 건설사 이러한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단기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의 이제 그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대체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관련한 LED 종목 쪽에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이런 쪽에 이제 그 5일선 매매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령화 시대죠. 고령화 시대에 경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 한 2, 3일 정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강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증권사의 호평을 얻으면서 이제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매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단기 매매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 중구난방으로 이제 지수 조정이 일어나면서 테마 쪽으로 수익률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대형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수익이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 LG 화학이라든가 메리츠 화재, SK 대림화재, 대림산업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KTF 이런 쪽을 갖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메리츠 화재와 이제 KTF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KTF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 성격의 이제 하나의 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회계 장부의 그 변경 이런 걸로 인해 일하는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메리츠 화재가 그 언제죠? 최근에 이제 그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이제 정부의 그 이 회계장부에 대한 어느 정도 완화 정책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에 의해서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이제 뭐 추세적인 상승이 이제 뭐 크게는 없었는데 일단은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60일선과의 이격도를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한 이틀 정도의 그 23일부터 24일까지의 어느 정도의 그 눌림목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0일선이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그 200일선이죠. 200일선 3,600원 선에서는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눌림목으로 이제 보고 이제 선침해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목표 주가는 일단은 짧게 잡겠습니다. 일단은 61선과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4,500원에서 4,6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손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200원 선으로 이제 한번 잡아볼 텐데 3,200원 선이면은 일단은 시장에 부각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는 시점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주의 그 메리트가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신주죠.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 뭐 좀 다이나믹하게 좀 좋았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간에 이제 일봉상의 그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상당히 좀 넓죠.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일중에 그 단기 매매성에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이제 쇼 브랜드의 이제 성공적인 안착으로 인해서 가입자 시장에 이제 MS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고요. 2009년에는 이제 이동통신업체의 이제 경쟁이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큰 이러한 이제 이 KTF 쪽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수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KT와의 이제 합병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2009년에 이제 가시화될 아이폰 모멘텀이 이제 긍정적 적으로 이제 제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은 뭐 저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지수 때 가격대 3만 원에서 3만 천 원까지의 그 분할 매수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모멘텀이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3만 6천 원까지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빨간 라인이죠. 21선이 하회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2만 9천 원 그 사이 그 정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현금화 전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기업에 관한 이야기, 메리츠 화재와 KTF에 관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일종 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현재 8시 58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KB금융, KT, 현대차 등등이 강보합세에서 한 1.15%대까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보합세 내지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의 그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합선을 사이에 두고 어떤 시장의 힘겨루기 양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플러스 1%를 비롯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SK, 외환은행, 삼성증권, 하나금융지주 등등 특히 금융주로의 소폭의 하락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1.5%를 비롯해서 셀트리온이 플러스 4%,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1.66, 성광밴드가 플러스 1.17, 그 밖에 포스테이터가 4.74%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오늘 상황이 그래도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장이 막 개장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장이 개장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11% 강보합세로 돌아섰고요. 한국전력도 역시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입니다. KB금융이 플러스 1.36, KT, LG전자, 현대차,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등이
1% 못 미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도 굉장히 미미해서요. 포스코와 SK텔레콤, 그리고 KTNG, 신세계 등등 1% 못 미치는 하락, 그 밖에 삼성화재가 1% 조금 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을 보이기는 현대건설, KTF, 롯데쇼핑,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 종목들의 수가 더욱 많습니다. SK브로드밴드, 태웅, 셀트리온, 동서 등등이 상승하고 있고요. 동서가 현재 플러스 2.17, 셀트리온이 플러스 5.94%의 상승입니다. 서울반도체가 2% 조금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을 살펴보면 포스데이터가 플러스 5%가 넘습니다. 그 밖에 성광밴드, GS홈쇼핑, 유니슨, 현진소재, SFA, 크레디오, 하나투어 등등 업종과 종목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포스레기라든가 LG마이크론 등등 소수의 종목들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빈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미증시가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부진한 고용지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습니다. 11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국내 증시도 경기 침체 우려와 수급 호전에 따른 경기 부양과 유동성 장세 기대가 맞물리면서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1200선에서 저항을 받은 후에 사거리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다시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연말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일부 낙폭과대주와 기관 및 외국인 선호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보험, 증권, 운수장비 등에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정보기기, IT 부품, 통신장비, 건설 등이 선발적으로 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금일은 배당 기준일로 12월 결산 종목의 배당을 받으려면 금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번 12월 배당 지수 추이는 예상외로 시장외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수가 경기 부양 수혜주를 중심으로 상승한 데다가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기 때문에 배당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고배당주의 등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수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고 일각에서는 배당 전망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200 종목의 결산 배당은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일부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장중 매수 형성이 나타난 것을 조사했지만 지수를 움직이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장을 둘러싸는 악재와 호재가 팽배한 상황으로 방향성을 나타낸 흐름보다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서 금일도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다소 쉬어가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코스피는 0.0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23원 50전이 급락해서 1283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금일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배당 기산일을 맞아서 고배당주 관련주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SOE, 율천화학, 대교, 하나석화, 현대미포조선 등의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등한 고배당주의 경우는 오히려 배당 이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공고해드립니다. 또한 다음 달 20일에 오바마 7일 전에 재차 경기부양 대책 논의가 진행되면서 경기부양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중공업, KCC,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LS와 같은 SOC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빈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등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파산하면 2, 3차 하청기업도 도산해 대규모 실업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이 해당 기업은 물론 산업의 재편이나 구조조정의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기업 도산과 실업자 급증에 대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 키워드를 대란으로 정할 정도로 위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내년에는 월 3만 970원으로 올해보다 2만 2,810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들었지만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7만 3,720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실제 경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면서 총 재산이 1억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둬야 합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일자리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률이 1%대 이하를 기록할 경우 마이너스 고용도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 채용을 확정한 기업 231개사의 채용은 작년보다 16.5%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급증해 가계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은 1조 1,18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9.4%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만기를 맞거나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할 대출금이 78조 원에 달해 가계 부실 우려가 큽니다. 미국의 모기지 신청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는 지난주 48% 증가했고 일반 구매지수 역시 17.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대출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모기지 금리 하락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세입자라도 일조권 침해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조권을 침해받은 건물의 거주자에게도 배상액의 10%가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쌍용자동차 얘기가 요즘 상당히 이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예.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쌍용자동차 대주주죠. 중국 상하이 자동차 부회장이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상하이차 부회장이요. 네. 24일 방한했고요. 오늘 26일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는 이에 앞서가지고 한국 정부의 지원과 종업원 감축안을 제시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또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오늘 정부 관계자 면담에서는 한국 정부가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그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사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을 겪는 외국계 기업이 쌍용자동차 외에도 GM 대우 등 여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 정부도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계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네. 반대 여론도 분명히 있을 듯한데요. 그렇죠. 외국계 기업을 지원한다는데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의 세금을 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느냐 그런 네.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정부가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들 외국계 기업은 이미 국내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2006년 기준으로 수치를 보면요. 1만 6천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요. 총 36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는 전체 고용의 5.7%에 해당되는 규모이고요.
또 그 외국계 기업은 우리 수출액의 그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우리 정부도 그 외국계 기업이 지원을 요청을 하면요. 이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이렇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른 나라도 좀 사정은 비슷합니다. 네. 그 자국 산업과 고용 보호를 위해서 그 외국계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캐나다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그 캐나다 정부의 경우는 그 GM과 크라이슬러 캐나다 자회사들에 대해서 총 그 40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했고요. 네. 그 영국 정부도 그 인도 타타그룹이 소유한 그 제규어 랜드로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6억 6,700만 파운드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그 CP 매입 대상이에요. 그 외국계 금융기관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여기에는 우리 산업은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 글로벌화 되면서 그 외국계 기업 범위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국적을 떠나서 그 고용을 창출하고 또 그 세금을 내면은 네. 그 기업은 외국 기업이 아닌 그 자국 기업으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주인이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자국 경제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그렇죠.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큰 원칙이 그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고 얼마나 또 세금을 내고 있고 또 그런 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 경우도 그 외국계 기업이 경기도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또 국내 그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쌍용차만 하더라도 8천여 명이 넘는 그런 근로자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최근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해서 실물 금융 종합 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단도 예, 예.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그 복수 기구들 간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렇죠. 그 현재 이제 구조조정 기구를 보면요, 그 총 3개가 운영 중인데요. 네. 우선 그 최근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지식경제부가 주축이 돼서 만든 그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만든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이 있고요. 또 그 채권금융기관이 만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요. 이들의 좀 역할이 틀립니다. 일단은 그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의 경우는요. 그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큰 틀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 그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은 살리고 어떤 산업은 또 살려야 될지 또 그 반대로 어떤 기업은 도태시켜야 될지 또 어떤 산업은 또 도태시켜야 될지 이런 큰 틀을 짜게 되거든요. 이런 큰 틀을 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큰 틀을 짜게 되면은 그 채권기관 금융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평가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단은요, 그 채권기관 조정 운영형하고 정부하고 이런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 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은 이제 구조조정의 삼각틀이 완성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틈에서 이제 그 기업 구조조정이 이 삼각틀이 완성이 됨에 따라서 네. 그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텐데 언제쯤부터 이게 본격화될까요? 일단 그 정부는 그 내년 2월까지요. 그 건설사하고 조선사를 대상으로 옥석 가리기를 그 마무리 지을 것을 그 채권 금융기관에 요청한 상태이고요. 네. 즉 기업을 이제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 D등급은 퇴출시키고요. C등급은 워크아웃으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퇴출하거나 회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조선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이 범위를 계속 넓혀가지고요. 뭐 석유화학,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시멘트 네. 이런 업종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서 M&A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한화그룹이 지금 현재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도 굉장히 걸림돌들이 많이 생겨 있는 그렇죠, 형국이고요. 예. 자, 그리고 대우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연내 매각이 무산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 그 하나가 이제 그 내년 3월로 예정된 그 잔금 납부 시기를 네. 그 연장해 주지 않으면은 계약하기 힘들다는 거를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대우일렉트로닉스 연내 매각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그 미국계 사모펀드가 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그 채권단한테 그 내년 상반기까지 그 본계약을 본계약 체결을 연기해달라는 걸 요청한 상태거든요. 네. 원래 올 연말이었거든요. 최근 이제 그 금융위기 때문에 여러 M&A가 자초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M&A가 자초되면서 그 기업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의 경우가 대우조선 인수 해양이 이제 불발로 끝날 경우 그것이 또 하나 그룹에는 또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M&A가 단순히 그 M&A 무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기업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그 경제 전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그 승자의 저주라고도 불리우기도 하죠. 사실 네. 그 자기 엄마의 어떤 그 돈만 가지고 인수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몇 퍼센트 이자를 주고 한 이 정도의 자금들을 빌리고 했다가 뭐 금융기관들이 지금 그렇죠. 예. 재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돈도 줄이고 이자도 그렇죠.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예. 그런 이중고를 겪으면서 M&A를 하는데 지금 상당한 지장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도 내년도 우리 경제가 참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강만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간부들에게요. 네. 내년 키워드는 대란이 될 테니까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게 구조조정형 추경예산 편성인데요. 사실 정부는 내년 1월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 스스로도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는 은행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기업 구조조정용 추경 경정 예산을 편성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공적 자금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세 공제폭이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월급쟁이들은 그렇죠. 활짝 웃을 만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근로소득세율이 1에서 2% 인하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인 기준으로 월급여 300만 원의 경우요. 네. 현재 한 5만 원가량을 원천 징수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3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또 사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여 400만 원의 경우 매월 원천 징수 소득액이 올해 18만 원가량에서 내년에 14만 원가량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기본공제도 확대되는데요. 기본공제가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네. 또 교육비 공제 한도도 초중고생은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또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소득세율 인하하고 이런 공제 인상을 고려했을 때요. 내년에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네. 또 근로소득세 되돌려 받는 금액이 올해보다는 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이제 힘든데요. 예. 자, 그리고 부동산 세제도 일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법도 일부 바뀌는데요. 대표적인 게 현재 거주 이전이나요. 노부모 공양,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 경우,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일시적으로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 경우에 2년 이내에 종종주택을 팔아야지만 양도세가 비과세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5년으로 바뀌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내년에 일시적 2가구 2주택이 종종주택을 양도할 때 5년만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요. 네. 양도세를 비과세받게 됩니다. 또 아울러 종부세 공정가액이 80%로 결정됐는데요. 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종부세 가편은 이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시지가에 공정가액을 곱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억 원이다 그러면은 네. 공정가액률 80%를 곱해가지고요. 8천만 원이 이제 종부세 가표가 되는 겁니다. 네. 또 이에도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더 주목할 것은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지구 해제가요. 늦어도 1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년 들어서 이런 세제들이 많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항상 챙겨보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의 이종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61% 하락한 1121.59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0.88% 상승한 336포인트의 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1200원 선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현재 23원 정도 하락한 1283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환율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내면서 야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위축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거리를 가도 트리 하나 찾아보기 참 쉽지 않고 캐럴 소리 듣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다들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겠지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애써라도 좀 밝은 곳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내신 후에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